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초접전 끝에 막을 내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증시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대선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3천선 회복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재 기자. 네, 보도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시 활성화 정책에 주목하고 있죠. 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시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은 물론 세법상 대주주도 어느 정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불법 공매도도 주가 조작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해 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한 후 재상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 상장 폐지의 요건 정비,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제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대선이 끝났는데 아쉽게도 증권가에선 대선 이후에도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요. 네, 증권가는 대선 이후 국내 증시의 전체적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거 대선 후보들이 경제 공약을 통해 경제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에 결국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굳어진 저성장 구조 속에서 제시된 숱한 공약들을 달성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지금은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해 과도하게 떨어진 친환경 섹터 등 성장주 투자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방어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배당이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 쪽 또는 원자재 비중이 낮은 주식 쪽으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날림 공약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당선인과 새 정부는 그동안 강조했던 투자자 보호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